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자, 드디어 여러분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삼성전자 주식 잘 봐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가 떨어질 때 이 구간에서 주가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 향후 2년 내지는 3년 사이에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이 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전에 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저점이 죽었다 깨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등 나올 때도 여러분들 여기가 저점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저점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 무조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와야지만 여기가 최저점이 되고 이 자리에서 주식을 쓸어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쓸어 담게 되면은 향후 2년 내지는 3년 내에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게 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죠. 그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개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귀 쫑긋 열고 잘 들어보세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주식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갈 때도 여러분들 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은 틀림없이 이 6만원을 이탈을 해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한 번 더 하락을 해야지만 저점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당신이 뭐 신도 아니고 이거 주가 빠질 때 어디가 저점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장담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겠어. 다 증거로 남는데. 그죠? 그 증거 영상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지금 이게 3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4주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 주식 이 가격이 6만 5천 원 라인에 삼성전자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거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아마 저점을 이탈하고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고 요게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뒤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제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주가 6만 5천 원 라인 있을 때부터 이 주식이 저점 내가 찍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6만 원 가격이죠. 이 6만 원 라인을 도대체 왜 이탈을 해야지만이 주식이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주식이 향후 엄청난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이제 여기서 사잖아요? 그럼 어떤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그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약 2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6만 원을 이탈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바로 요 자리. 요 자리하고 과거 2019년도, 20년도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꼬꾸라졌던 바로 요 자리. 요 두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단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당시 때. 2019년도 20년도로 넘어가는 요 당시 때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하지만 이때 그렇게 안 좋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 당시 때 최저점을 찍고 주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이게 지금 또 한번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주가 구간에서.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앞구간에서 요렇게 나왔던 요 흐름 있죠? 요 흐름. 요 흐름이 이게 지금 여기가 처음이 반복이 된 게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죠. 아니 뒤에서도 지금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주가 5만원, 4만원 이탈하는 거 아니야?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제 얘기가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진짜로 이렇게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싹 다 쥐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일단 딱 들어오셔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가. 그죠? 이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던 주요 원인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의 악재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 납품이 사실상 불발이 되면서 향후 차세대 먹거리인 이 HBM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여파로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동시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큰 호재성 이슈들도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대세인 이 AI 분야에 활용될 업계 최고 성능의 그래픽 전용 D램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지난 21일에는 신형 갤럭시폰인 갤폴드 슬림을 공개를 하고 바로 내일 25일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자 24일이죠 수정본이 24일 기사를 보게 되면 벌써부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덕분에 올해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 이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생기는 자리로 주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식이 불과 3달 전에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가 단기에 6만 원 이하로 주가가 꼬꾸라지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되고 기대감이 이제 생기는 그 시점으로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묻혔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좋은 얘기가 아무리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부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성 재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생각 제 생각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식을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에서 사야 되고 그죠? 여기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왜 도대체 주가는 급락을 지금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지난 삼성전자가 2022년도 후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약 2년 동안 대대적인 상승을 했죠. 그죠? 주가가 빠지면 오르고 빠지면 오르고를 2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이 시기 동안 얼마나 수많은 개인투자들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따라 샀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메이저 수급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움직여 나가는 수급의 주체는 바로 이 외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식이 지금 대대적으로 약 3개월 만에 박살이 났죠. 6만원까지 이탈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들은 주식이 엄청나게 빠지니까 주식을 저평가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싼 자리에서 쓸어 담았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주식 움직이나요, 여러분들? 위로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이 개인 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삼성전자 주식을 아무리 사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1도 못 준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샀는데도 계속해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기관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관들도 주가가 빠지니까 조금씩 사 들어오기는 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눈치 보면서 팔고 다시 더 빠지니까 사고 팔고 그죠? 눈치만 보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흐름에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식이 이렇게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주요 원인이 바로 뭐다? 이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엄청난 하락세를 그죠? 계속해서 매도만 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꼬꾸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 한 번도 사지 않고 계속해서 팔기만 했잖아요.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뭐 삼성전자 매출 안 나올 거다. 그러한 얘기들은 다 빌미입니다. 빌미. 그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그 원인 자체가 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가 뭡니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나요, 여러분들? 바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여요, 여러분들. 수급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수급의 주인은 바로 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급의 3대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외국인, 개인, 기관이죠. 그죠? 자, 외국인이 수급의 논리상 한 주라는 주식을, 한 주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한 주를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없는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자,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그죠? 내지는 기관이든 누군가는 잃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잃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개인도 벌고 외국인도 벌고 기관도 벌고 전부 다 싹 다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수급의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자, 이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을 그죠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는 게 쉽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를 털어먹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을 털어먹는 게 쉽겠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정보력도 딸리고 자금력도 딸리고 결정적으로 물량 결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항상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정확하게 정반대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그죠? 개인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 반대로 개인투자들은 또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정확하게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투자들과 수급을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투자들을 털어 모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의도하에 개인투자들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갑이다.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내용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2년 동안 대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서 샀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국민 주식입니다. 시가총액 1위에 달하는 국민 주식이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2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난 화랑사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연일 뉴스에서 주식시장 좋다. 삼성전자 자고만 일어나면 주식 날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식을 따라서 사고 주식을 하던 사람들도 당연히 리스크를 싫어하니까 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안 망할 회사 삼성전자밖에 없어. 그냥 사. 그죠? 이런 논리에서 실제로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2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식을 따라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23일자 기사죠? 그죠? 바로 어제 고위급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보유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의 국민 주식이나 다름없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2년 동안 상승을 보여주는 동안에 수많은 개인주자들이 따라붙는 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이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주가의 수급을 주도하는 것, 주가의 향방을 주도하는 건 바로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을 유입을 시키면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를 일부러 수급을 빼가지고 이렇게 빼뜨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2년 동안 앞구간에서 수없이 많은 개인투자들이 따라 붙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쭉 유입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다이렉트로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요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투자들이 이 높은 자리로 점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9만 전자, 10만 전자, 11만 전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투자들이 차익 실현 매도를 할 겁니다. 그죠? 높은 자리로 갈수록. 왜냐면 이 개인투자들도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투자들은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이 개인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받아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이 수급의 논리가 뭐예요? 바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 된다. 그죠? 매수 우위여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개인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위에서 나오는데 요거를 매수세로 외국인들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 우위가 되면서 주가가 꼬꾸라지겠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엄청난 자금을 수급을 쏟아부으면서 주가를 이렇게 띄우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개인투자들 차익실현 매도세 나온다고 이걸 안 받아줘가지고 주가 꼬꾸라지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주가 띄울 때 들어갔던 돈은 어쩔 겁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가를 꼬꾸라지는 거를 보고만 있을 거면 주식을 아예 애초에 띄우지 말았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마다 여기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이 개인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이 높은 비싼 자리에서 주식을 사줘야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도 평균 단가가 이 아래쪽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이 높은 자리에서 주식을 사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주가를 이렇게 일부러 꼬꾸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요거 수급. 그죠? 수급을 이렇게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악화를 시키면 주가는 내려와요. 지금처럼. 제가 앞서서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 공매도, 여러분들. 공매도를 같이 수급을 악화시키면서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누적 공매도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7월 24일 기준으로 단순 수치로만 보겠습니다. 단순히 누적 공매도량이 약 13,000이었어요. 7월 24일 날. 그런데 지금 이랬던 수치가 지금 10월 23일 기준으로 145만까지 늘어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수급을 악화를 시키고 공매도를 같이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여러분들 주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뺐는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게 9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이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황 안 좋다.
향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매출 상당히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를 냈고, 주가가 안 그래도 박살나던 주가가 여기서 이 보고서 때문에 한 번 더 박살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게 22일인데 9월 22일 약 5일 뒤에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쏟아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9월 27일이죠. 충격의 매도 보고서. 모건 스탠리. 앞서 말씀드린 그 보고서예요. 이 모건 스탠리가 이 보고서를 내놓고 주가가 박살이 나니까 이 박살이 난 자리에서 서울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106만 주를 폭풍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지네들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내놓고 박살이 나니까 이 싸진 자리에서 주가를 완전히 쓸어 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자리에 있던 주가가 보고서를 내놓고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런 자리에서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앞선 구간처럼 주가를 이런 자리에서 쓸어 마지막까지 제일 싼 자리에서 다량의 물량을 쓸어 담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리기 전에, 그죠? 가장 싼 자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뺏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나서는 이제는 외국인들의 고민거리가 사라졌죠. 이 앞구간에서는 주식을 이렇게 못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앞구간에서 따라붙던 개인 투자자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 위에 주가가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게 자명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식이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을 쭉 유입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쭉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나올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싹 다 개인 투자들이 손절을 치고 다 털려가지고, 그죠? 사실은 이 높은 자리에서 올라갈 때마다 나와야 될 이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 그죠? 주가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싹 다 앞구간에서 개인 투자들이 샀던 이런 평균 단가들이 다 이런 자리인데, 주가 내려올 때마다 전부 다 손절을 치겠고 외국인들이 다 수량을 이렇게 수급을 빼가지고 주가를 박살을 내면서 그 물량을 다 뺏어냈다라는 거예요. 손절을 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가를 지금부터는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들이 따라 붙었고, 그죠?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주식을 올리면은 여기 윗가격에서 나올 이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외국인들이 무서우니까 일부러 수급을 악화시켜서 주가를 이렇게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가 박살이 내놓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 올려, 이제 외국인들 올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야, 주식 이제 올려도 위에 이제 나올 개인 투자들 물량 없어. 왜냐면은 요 아래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싹 다 털렸거든. 다이렉트로 주식 올려버려. 외국인들이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쭉 올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걸 지금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잘 들으세요. 바닥권에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 자리에서 이 최대 거래량이 터진다. 주가가 많이 그 빠진 상태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거는 최고 바닥 신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최고 바닥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뺏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가를 제일 바닥에서 제일 긴 장대 음봉을 팡팡 터트려버리면 여기 버티고 버티던 개인자들이 못 버티고 주식을 이런 데서 다 털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대 음봉이 끝단에서 나오는데. 그죠? 그 흔적이 여기 있잖아요. 이 엄청난 거래량. 다 털린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도 여러분들 이 최대 거래량.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져도 여기가 고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 최대 거래량은 바닥권 신호고,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고점 신호고. 그죠?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닥권 신호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지금 완벽하게 싼 최저가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면은 향후 2년, 3년 내에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자리가 바로 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요 자리에서처럼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싹 다 털어낼 때 나오는 이 전조 증상, 장대 음봉. 요 장대 음봉 한 방을 내놓으면은 버티고 버티던 개인 투자들 싹 다 털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주식을 사면 여러분들 향후 2년, 3년 내에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제 무료 주식방에 계신 분들한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방송 켜놓고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아직 아닙니다. 제가 신호 드리면 이거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싹 다 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방으로 그냥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현금 싹 다 쥐고.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 있죠? 그죠? 저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 두 글자. 그러면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 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9시 땡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최저가 매수 타이밍부터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 주식을 머리 꼭대기에다가 팔아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어깨 언저리에서는 팔아드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시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죠. 그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고민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날그날마다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어요.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제 방에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찌라시 한번 돌면은 순간 1, 20%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한 돈 100조도 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리는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있죠?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전송. 그죠? 들어오셔서 가만히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보시고 도대체 내가 왜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이게 돈이 벌리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손실 조금만 보시고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시고.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꼭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제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났는데, 거기서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사부든 참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딱 두 글자 보내서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 경력이 짧게는 1, 2년에서 5년, 내지는 길게는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 본인이 지금까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났는지, 나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실이라면은 과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혼자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분명한 거는 어떤 분야든지 예외 없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그에 비례하는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가 가고 싶고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나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간 투자, 훈련, 노력 없이 이게 가능해요? 자,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앞서 말한 그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거, 공부나 운동 이런 것들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 주식 쪽에서는 노력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로또처럼 한번 성공, 한 번만 딱 성공하면은 인생 역전. 네.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성공을 해도,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제발, 부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지금까지 해맞는데 안 됐으면은 앞으로는 잘 됐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시고, 일단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그냥 들어오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하루에 딱 한 종목, 지금은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딱 한 종목 오전에 장 초반에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로 수익 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실적 장세 도래하면은 중장기 투자로 신경 안 쓰고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들 전달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제 위에 핸드폰 번호 떠 있죠. 그 핸드폰 번호로 딱 두 글자 문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이렇게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직접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코드하고 링크하고 전달 드릴 거예요.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위에 떠 있는 핸드폰 번호 여기로 문자로 참여 딱 이 두 글자만 쳐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